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호승입니다. 오늘은 팔찌 고르는 방법하고 팔찌 브랜드 추천 영상이에요. 들어가기 전에 왜 팔찌부터 여러분들이 사야 되냐면은 면적이 더 작기도 한데 맨날 팔은 비어있잖아요. 그래서 팔찌부터 먼저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팔찌를 인터넷으로 같이 보면서 직접 제가 구매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팍팍 공유드릴게요.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. 내 스타일에는 무슨 팔찌가 좋지? 그래서 제가 먼저 대분류로 나눠서 팔찌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먼저 체인 팔찌가 기본적인 팔찌가 될 수 있겠는데요. 스트릿, 락시크, 좀 섹시한 느낌의 남자 코디를 할 때 체인 팔찌가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체인 팔찌를 고르는 방법을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유광은 무조건 걸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유광 같은 경우에는 실버가 아닌 이상 제대로 된 가성비 유광 체인 팔찌를 못 봤거든요. 제가 몇 년 전에 다 사보면서 경험한 것들이라서 이건 확실하게 믿으셔도 됩니다. 문제가 뭐냐면은 사진만 보면 누가 봐도 실버야. 근데 사서 직접 보잖아요? 저렴함 팁 무진장 납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가성비는 무조건 무광입니다. 블레스드 블랙, 여기가 산티가 진짜 안 나요. 서지컬 스틸은 아니긴 한데 가격 대비 엄청 괜찮은 브랜드거든요. 액세서리 이게 제일 기본 유형이에요. 남친룩 입더라도 좀 섹시하게 입으시려는 분들, 뭐 오픈카라 셔츠 이런 거는 이제 목 드러나면서 섹시한 느낌 들잖아요. 부처 요즘 코디하기에 젠더리스가 또 유행하니까 중성적인 느낌하고 그냥 스트릿적인 느낌으로 좀 강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 제일 기본으로 추천드리고, 에이징 CCC라고 여기도 이 기본 체인 팔찌가 유명하거든요. 딱 이런 느낌, 지금 라이더에 매치하니까 확실히 실크한 느낌이 확 살죠. 여기서 이 라이더만 벗고 안에 있는 이런 감성적인 필기체 들어간 그런 거에는 좀 시크하고 섹시한 느낌으로 들어가고요. 좀 볼드한 폰트 있죠, 약간 굵직굵직한 폰트, 그런 거에는 스트릿한 느낌으로 코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거 아니면은 블레스드 블랙 있죠, 여기 거 구매하시면은 딱입니다. 정말 이 팔찌는 이제 제일 기본 유형이라서 나는 너무 클로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기본 유형 같은 듯 아니잖아요. 살짝 다르잖아요. D 체인 팔찌도 괜찮고요, O 체인 팔찌도 괜찮아요. 그리고 6mm 박스 체인 팔찌, 딱 이 세 개가 가성비는 있고 싶은데 클론은 아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좋아요. 일단 제 취향은 제일 기본은 너무 클론이다 생각이 들어서 6mm 박스 체인 팔찌 이거를 구매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가격 대비 빈티지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해냈어요. 물론 메탈이라서 이게 제가 블레스드 블렛을 한 2-3년 차에는 변형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. 화장실에 두고 막 써가지고 그런 거 감수하면은 브랜드 정말 괜찮습니다. 두께가 적당해요. 그냥 얇으신 분들은 아예 베스트는 아닐 수 있겠지만, 그리고 팁이 여러 개로 레이어링 하고 싶으시면은 똑같은 굵기, 똑같은 유형 비슷한 걸 이렇게 두 개 레이어링 하는 것보다 다른 소재를 매치해주면은 되게 괜찮습니다. 그게 제 생각이긴 해요. 지금 사진 보시면 실제 후기도 그 제품 컷이랑 거의 비슷하죠? 블레스드 블랙이 이래서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 다음으로 볼 팔찌가 아메카지나 캐주얼 이런 브랜드들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팔찌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와일드 브릭스에 이런 액세서리가 괜찮게 나온 게 많아서 추천드리는데요. 사진으로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매장 가서 봤는데 퀄리티 미쳤어요. 가성비 이거 진짜 딱 봐도 이뻐요. 이 잼스톤 팔찌인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거 사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는 검은색을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. 이런 잼스톤 팔찌는 이렇게 생긴 게 엄청 기본 유형이니까 캐주얼이나 아메카지, 뭐 빈티지, 클래식 이런 코디에 무난하게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물론 캐주얼 중에서도 약간 스포티한 캐주얼 있잖아요. 그런 느낌에는 애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바지를 나일론 팬츠를 입는다거나 그러면은 약간 코디를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캐주얼 아메카지 코디에는 웬만해서 다 어울린다. 그리고 제가 미니멀, 남친룩 이런 코디에 잘 어울리는 요즘 팔찌를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뱅글 팔찌예요. 뱅글 팔찌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.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좋기 때문에 은으로 된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셔도 되고요. 하우디어가 가격 대비 괜찮아요. 실버 뱅글인데 59,000원 밖에 안 해가지고 입문으로 차기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보면은 딱 이런 깔끔한 룩에 매치하기 좋아요. 이 하우디어 추천드리고, 아니다 나는 더 싼 거 원한다 하시면은 마크 브랜드 추천드려요. 뱅글 무광으로는 여기가 그나마 제일 괜찮거든요. 딱 봤을 때 투박하죠? 그냥 이런 게 나아요, 뱅글은.
차라리 무늬도 적당하게 심플하게 들어갔고 아예 실버로 나온 것들은 가격대가 좀 있어요. 그러니까 하우데어하고 마크 이 두 개가 입문하기 좋고요. 그리고 제가 저 무신사 말고 다른 데 다 뒤져보거든요. 코스를 빼놓으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이 코스에서 악세사리를 안 사보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되게 괜찮습니다. 제가 어제 코스 세일에서 매장 갔다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직접 실물 보고 구매를 또 했어요, 이 팔찌를.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곧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가성비 팔찌로는 제가 이거를 밀고 싶어요. 레더로 된 뱅글이거든요. 27,300원인데 이거 괜찮아요. 이거 다른 뱅글 다 실버로 나오고 가격대 웬만한 거 주는 거 아니면은 클론에서 못 벗어나고 아 좀 가성비 좀 괜찮은 것도 없나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. 이 가죽으로 된 뱅글 괜찮거든요. 코스 거 개수 별로 안 남았을 거예요. 매장 가서 보고 바로 샀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엄청 얇아요. 작은 사이즈도 이런 식으로 맞는데 구부리면은 사이즈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라지 엑스라지는 웬만한 보통 팔목 구부려서 착용하면 이제 맞는다고 직원분이 그러셨더라고요. 만약에 제가 라지 엑스라지 했었으면은 좀 많이 구부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. 이게 또 장점이 레더로 돼가지고 약간 좀 캐주얼한 맛에도 착용이 가능해요. 실버보다 이게 더 코디 효율성은 좋은데 섹시하고 시크한 느낌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마크하고 하우데어 이 두 브랜드를 가성비 입문 브랜드로 추천드리고 앵글을 캐주얼한 느낌에도 착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사시면은 어울립니다. 네, 코디별로 기본이 되는 팔찌를 추천을 드렸고요. 제가 추천드린 브랜드 말고 다른 거 사셔도 좋긴 좋은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후기에 좀 적나라하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제 퀄리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. 뭐 액세서리 궁금하신 거, 이 브랜드 어때요? 이 디자인 어때요? 이런 거 다 물어보셔도 괜찮으니까 제가 액세서리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.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추천 부탁드리고요.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센스지금. 그럼 꼭 다음에 봐요. 안녕! 다음에 봐요.